대통령실이 관저역 건물에 스크린 골프장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은 그 건물은 창고라고 부인했는데 스크린 골프장을 검토한 건 맞다고 뒤늦게 말을 바꾼 겁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구글 어스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는 대통령 공관 모습입니다. 나무 틈 사이로 작은 건물이 보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이 건물에 스크린 골프 설치를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당 의원에게 골프 연습장 설치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밝힌 겁니다. 다만 건물만 짓고 스크린 골프는 설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처음 스크린 골프 의혹이 제기됐을 때 대통령실은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원안을 보시면 무언가 건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건물인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창고로 제가 알고. 창고라고요? 아, 저게 창고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실장님? 직접 오시면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스크린 골프 업체로 보낸 제안서 메일까지 공개됐지만 경호처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관저 공사는 경호처 소관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경호처가 말을 바꾼 겁니다. 직접 보여줄 수 있다던 그 건물은 창고도 아니었습니다. 경호처는 해당 건물을 경호인력 대기와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호처가 관저공사에 관여한 적 없다는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건물 공사는 실제로 현대건설이 맡았고 경호시설 관련 예산 1억 3천만 원을 가져다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물은 부동산 등기는 물론 준공 신고조차 안 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관저에 무허가 유령 건물이 딸려 있는 겁니다. 감사원은 1년 8개월 동안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감사했지만 이런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머무는 한남동 관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왼쪽이 2022년 구글어스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최근에 찍은 구글어스 사진인데 원안을 보시면 무언가 건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건물인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창고로 제가 알고. 창고라고요? 하지만 윤건영 의원은 시행업체의 설치 제안서 일부를 공개하며 창고가 아니라 호화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 시설은 스크린 골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이거 실장님 모르십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본 적이 없으세요? 예, 예. 자, 저 시설은요, 20평 정도의 초호화 스크린 골프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경호처장님,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골프 시설 맞죠? 그건 창고가 맞고요. 현재 관저에는 사우나도 없고 스크린 골프장도 없습니다.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정진석 비서실장은 문재인 청와대를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과거 청와대처럼 무슨 옷장이 30여 개가 있지도 않은 실장님, 됐습니다. 아주 검소하고 잠시만요. 초라한 그런 대통령 관저라는 말씀이고 실장님, 제 질의 시간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쪽에서 적극 해명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요. 골프 스크린장과 사우나인가요? 사우나? 그런 건 없는 건 확실한 거죠? 저는 가능하면 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적절한 시점에서 좀 한남동 관저에 초치해서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관저를 찾은 외빈들의 말을 빌려 호화 관저라는 민주당 주장에 적극 반박했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대한민국, 세계 10대 강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관저가 이렇게 험불하냐라고 한결같이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관 관저로서는 굉장히 초라하고 검소한 곳입니다. 사우나도 있지 않고 스크린 골프장도 있지 않습니다.